전신을 다했습니다. 으쌰!
개정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아, 제주도 세월아 청춘아님이 올려드리는 신청곡 폼나게 살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폼나게 살 거야 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기 저기 청춘아님, 세월아 청춘아님이요. 이거 보고 계시면은 이거 폼나게 살 거야. 그 값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계좌로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불러드리려니까.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어디요 자 아이고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냅둬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지 뭘 관리를 해 그냥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이쁜데 뭐 그래 재수없지 아우 야 진짜 아줌마 축제 아마 아줌마 축제가 생기고 나서 이래로 제일 관객이 많은 것 같네 작년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 작년에는 그래도 여기 공간이 있었네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야 오늘 올해는 진짜 정말 이 아줌마 축제가 몇 년 됐지? 15년 됐어요 어우 15년씩이나 됐어요 18년 됐어요? 그럼 아무튼 그 이래 아마 오늘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네요 뭐 내년에 뭐 내가 뒤지지 않는 한은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나도 이제 서서히 내려갈 때가 있을 거네 내려갈 때가 있는데 사람이 올라갈 때는 겁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내려가는 그 올라갔던 곳을 알기에 또 내려갔던 내가 있었던 곳을 알기에 내려가는 게 참 힘듭니다 내려가는 게 힘든데 근데 저는 내려가는 것조차도 정말 씩씩하게 그렇게 내려갈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거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내려가기 전에 허벌나게 뿌라먹을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밑바닥에 가기 전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허벌나게 뿌라먹어야지 싫어 여기서 인간이 찾고 못 찾다가 개탈되고 나는 나중에 돼갖고 내려가고 또 다시 또 밑에서 옆팔고 앉아있으면 쪽팔리잖아 그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다시 남장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 위치에서 왜냐면 추접스러워 보이거든 사람이 아름답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짧게 한 10년만 더 하려고 그래요 내 개뿔이나 틀리 할 때까지 할 거다 개뿔 노래하다가 틀리가 튀나와도 그래도 할 거다 여러분이 좋다 야구로 우리 좋다 좋은 사람과 순간도 하고 싶다 아 여러분 아 아무 말도 이기려고 보면 눈만 충분해 Yeah.
우리 장구 칠 풀리지도 않은데 막 잡아당기고 지랄이 개같은 애랑 못 졸리려고 다가시 짐이 된 사람 알겠어요. 아우 준성 또 스팟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노래 안 지겨워요? 아우 항상 후 다 아는 것만 내가 아가씨라는 거 작가 그 승 작가 저 이거 겁나게 많은데 지랄하고 그 서 계신 분들 봐봐 서 계신 분들 앉아있는 거다 우리 작가 내 우리 작가 가봤어? 앉았다 여자니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멀어서 못 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날라서도 달라니까 알았지? 아 박스카 무슨 박스카 아이고 아우 뭘 이런 거 좀 가발이나 했으지 박스가 아이고 머리가 흐트러졌어 세운 거야 이렇게? 응 세워 아유 무슨 의장까지 하는 얘기지 저 주신 분들 일어나시고 자 다음 들어오세요 아유,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이럴라고 이런 모습을 위해서 정말 피나물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10년을 버틴 것 같아요 자 뭐든지 한 우물만 파면은 꼭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 했다가 에이 개뿔이나 이거 안 되나 보다 또 다른 거 그러면 평생 안 되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좋은 날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아셨죠? 제가 본보기예요 제가 본보기 정말 밑바닥에 진짜 100원짜리 동전 주워가면서 살았던 년이야 월세 몇 달씩 밀려갖고 지 만날까봐 불드뭉치 만져갖고 막 그러고 살던 년이야 내가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도 각설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섰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세요 아 그러니까, 만나서 용됐다고 한마디만 했죠 네 우리 춘성이 만나갖고 용됐습니다 우리 단장님 만나서 용됐어 근데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춘성이하고 4년 전에 안 만나갖고 팀을 안 꾸렸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뒤에 제가 솔직히 노래도 못하고 좀 그러네 각설이 중에서 17년 18년이나 됐는데 장구 못 친 새끼 저 새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게 잘 돌아가네 경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우리 각설이들을 그걸 조율을 잘하고 사육을 잘하고 교육을 잘 시켜 이제 그만해 아니 진짜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는 부분 사람이라 다 자기가 하는 게 있어 나는 여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몸땡이로 놀고 저거는 뒤에서 편안하게 대우박이 좋게 앉아갖고 우리가 개같이 벌은 돈 지가 다 쓸어가는 거고 그런 거네 삼성회장도 봐세요 딱 앉아갖고 딱 펜만 걸리고 있고 밑에서 그냥 자동차 막 이렇게 녹아나 뛰는 사람들 월급 차이가 얼마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난 이렇게 많이 벌지 내가 가는 줄 알았지 아니 떡이요 저 새끼가 다 가져가 그리고 우리 월급을 주네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 식구들 저기 옆자리는 우리 저 과부들 빼고는 총 이게 다 레벨이 있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다 가져갈 만큼 가져 뭘 주실라고 감사합니다 자 폭나게 살 거야 우리 세월아 청춘왕님이 신청하신 노래 폭나게 살 거야 하고 그다음에 뭐 어겨 자 어우 뭐가 잡아 죽고 안 되지라고 내가 제일 하기 싫은 노래 시키고 지랄이라고 받았을 때 안 할 수도 없고 알았어요 자 그만 어기어차 먼저 가자 어기어차 40대여 힘을 내라 어기어차 50대여 힘을 내라 어기어차 60대여 힘을 내라 어기어차 아줌마여 힘을 내라 어기어차 가자 가자 빨리 가야 돼
신청하신 노래, 자, 갑니다.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폼나게 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 독방까지 해줘서. 어휴! 아이고, 많이 힘들어. 개뿔이나 바나나 쳐보고 앉아있겠지만, 아유.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관심이 없어요, 지랄하고 그냥. 잘 봐.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 지랄하고 그냥. 저희 두 왕자들은 나한테 뿅 갔거든. 해봐. 그렇지.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렇지. 이거 왕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언니 거예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아 뭐 달달라고. 자, 이게 날씨가 선선한데도 불구하고 땀이 진진 흐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기 때문에 그런 거 같네. 아유 정말 이래야지 공연할 맛이 나네. 정말. 그지 같은 것들만 와가지고 나 TV 사고 앉아있고 공연하는데 DJ인 줄 알았어 이거. 우리 또 그런 걸 지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 사람들 많아갖고 앉아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이게 엄마 잠깐만 실례 좀 할게요. 어우 저를 불러온 것 같아. 어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없어. 어우 고마워요. 아이고 별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런 걸 좋아.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어려운 경기에 이 정도 나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데 이게. 뭐 또 주고 그냐. 어이구 세상에 나 잠깐 기다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우 건강하세요. 복 받을게요 진짜.
뭘? 아우, 뭘? 아우, 고맙습니다. 예. 예, 읍내 오포. 어디, 어디? 대덕구. 읍내동. 읍내 오포. 참 좋아. 아, 이거 5만원 참 좋아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무슨 호프? 대덕구 옴내동 옴내 호프 순환단 하러 가세요. 아셨죠? 순환단.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얼마나 장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여기까지 와서 호프를 할까. 내가 그 마음을 안 해. 혹시 이 시간에 호프를 팔아야 돼. 이 토요일 피크 시간에 여기 와서 굴죽고 앉았으니까 굴죽고 앉아서 잘 든가 보다. 여기는 자주 좋은다 그랬는데 나만 했을까? 알았어 이따가 치쿠스 갈 때는 해줄게. 해줄게. 미는 죽지 않고 지랄도 죽지 않고 어쩌지라고. 신나게. 야 지금 받은 게 있을게. 여보지 우리 천전하고 나만의 슬픔 그건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 사랑은 사치 없나
괜찮아요.
내가 열풍하면서 그야 대고 자기 애가 그냥 제대로 그냥 그 자리세를 주고 앉았구만. 어우 아가씨 야, 나는 나 맞아 나는 아가씨. 화장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안 내가 해줘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게 엿 먹으면 다 똑히니까 엿 먹이려고 그러네. 기본적으로 엿을 먹어야지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엿을 안 먹는 것들은 뒤로 가. 알았죠? 왜? 사람들 많은 게 개뿔에 이런 날이 언제가 있어서 우리도 대목을 봐야 될 거 아니오. 대목을 이게 쌀떼기 없는 것들 일어나고 구경값을 내시는 분들만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내가 12시까지 보내. 그러면 어떡해? 입이 심심해. 그럼 엿 먹으면서 구경해야지. 그지? 영화도 볼 때 어떻게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잖아. 오징어 자글자글 씹어봤는세. 그지도 마찬가지고 그지 구경할 때 어떻게 엿을 쪽쪽 빨아쳐먹으면서 구경해야지 제 맛이. 오케이 말이? 내가 원래 강매를 안 하네. 강매를 안 하는데 그지 생활 14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매를 할 거네. 엿 안 먹는 거다. 오늘 죽여버릴 줄 알아. 수컷들은 내가 죽이고 깨진 것들은 우리 정파룡가 죽일 거네. 뭘로? 이걸로. 자, 그래서 뭐 좋아 죽네 지랄아. 내가 기본적으로 했다면 2시간이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예 요즘 기본적으로 하나씩 먹었죠. 이제 3,000원 5,000원인데 그죠? 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을 거 아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야. 이 한마디로 속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 인연을 자식보다 자네가 더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산고 별도 없더라. 언제든지 모두 우리 세 우리 둘이서 웃음 살아가고 Yeah.
여기 와서 이 뒤에 좀 이거 이렇게 묶어버려라. 아이고, 거짓말하고 그,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꽉 묶지 말고. 이게 뭐야? 농사지은 거.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 아이고 애매해 세상에. 아이고 고마워. 개뿔아 씨발 돈으로 주지 개뿔아. 우리가 알아서 쌀 사먹을 텐데 치라라고. 내가 집 속에서 밥 안 해먹는 거 뻔히 알면서 치라라고 쌀 갖다 주고 치라라고. 돈으로 치면 얼마나 개뿔아 그치. 뭐 진짜 우리가 그진 줄 아나 치라라고 진짜 개뿔아.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치라라고. 그쵸 돈으로 한 거는 그렇지. 돈으로 좀 알아서 사먹을 건데 치라라고 저러고 쌀 갖다 주고 쌀 저 누가 쌀을 누가 사 저거를 개뿔이나. 아 너무 살짝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꽉 하니까 되게 불편하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혹시 저거 사갈 생각 없으세요? 저 5만 원에 좀 사갈 생각 없으세요? 사가실래요? 5만 원 주세요. 아니요 저거 정성인데 저걸로 맛있게 해먹어요. 너무 쨍긴다고 살짝만 허락해. 아니요. 저거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공연비 줬잖아요. 유튜브 봐. 고마워. 치러 봤는데 걸렸구나. 지랄하고 그냥. 내 거라니까. 아, 됐어! 나 다른 데 또 팔아먹어야 된 게. 그치? 야, 서청아. 저 챙겨갖고 우리 진짜 쌀통에 저기 쌀 떨어진 거 알지? 조금밖에 없는 거 알지? 이게 밥은 내가 안 하고 제가 하니까. 자 그리고 아까 낮에 뒤에 이번 잘라내야지 이건. 진짜 제일 멍청한 년이에요 저는. 그리고 하얀 걸로 해야지 까만 걸로 이렇게 해놓냐 이놈아. 보기 빠른 게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 끈이 자꾸 내려와서. 금방 어디 있었는데. 그래. 갈라고? 에? 가지 마. 볼 게 더 많어. 앞으로. 할 게. 소문 나게 많은디. 이거 내려놔. 이거 내려놓고 아까 낮에 세상은 유지경 신청하신 그 외상값이 있다. 외상값이 있어. 이거 치워놓고. 자 오늘 20만원 빵이야. 그리고 각자 노래 각자가 해. 알지? 자 아니 1절이 아니고 1절도 4명이 하는데 1절이 1절이 아니지. 이거 저기 참여할 사람 빨리 참여할 거야? 자 20만원인게 너 참여할 거야? 아이고 고마워. 열심히 살게. 자 아니 늙은 과부 참여할 거야? 무대? 진짜 저 먹고 살만한가 보네 지랄하고. 야 칠드가 너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발이 오빠 어디 가서? 오빠! 담배 빨고 있어? 참여한다고? 그만 우리 4시요. 4시에서 순번을 정해. 순번을 정해갖고. 대신에 나는 맨 나중에 해야 돼. 그러니까 3시 되면. 3시. 나도 참여할 거야. 빨리, 오빠가 맨 먼저 정발이 오빠가 맨 앞에. 그리고 2번 3번 기억해가지고 까리 20만원 일단 제일 믿을 수 있는 제일 믿을만한 제 믿을 수가 없어. 다 믿을 수 다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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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어. 야 믿을 수가 없어. 야 그래도 누구라도
아버지 제일 믿을 수 있네. 응, 아버지, 응, 응, 이거 갖고 있어. 그 1등 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네. 아버지, 알았지? 응. 응. 어, 아버지도 대머리 가져갖고 저기 있어. 그래, 우리 애기야, 애기야, 이거 갖고 있어? 응, 갖고 있다가 이따가 이모가 달라 그러면 줘, 알았지? 응, 꼭 갖고 있어. 그래도 애들은 순수하니까 애들한테 맡겨야지. 아니 아버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원래 머리가 까지면 공짜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데 자, 1등 누구야? 그리고 각자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 응, 각자 알았지? 응. 우리 전팔 오빠, 전팔 오빠 어디 가서? 아, 준비하고 있어? 야, 20만 원에. 자, 오늘. 아이가, 오늘 30만 원이요. 오늘 30만 원. 오늘 30만 원. 야, 춘섬아, 너는 참여 안 하냐? 고민하고 있냐? 지금 할까 말까? 괜히 했다가 못하면 쪽당하고 하는 게? 어, 10만 원 더 갖고 있어. 10만 원. 오늘 30만 원이요, 30만 원. 자, 그래서, 이거는 1등 하는 사람이 개인 돈이요, 개인. 어, 이건 다 나눠갔는데 저거는 개인 돈으로다가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승부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하네. 안 그러면 대충 하네. 그 뭐든지 소 돼지도 먹이를 줘야 열심히 일하듯이 이렇게 먹이를 줘야 돼. 그러니까 저것도 돼지 같은 것들이요. 자, 아무튼간에 준비됐어? 전팔이 오빠!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길래? 그 새끼 그거야. 노래 한 곡 해라. 그럼 준비하는 동안. 야, 춘섬아. 너 술 처먹었냐? 너 뒤에 자고 자빠졌냐? 그래서. 너 저기 3천만 원. 아니, 저기 뭐야. 너 30만 원. 너는 참여 안 할 거야? 단장님? 네? 나 살리라 오늘.
30만 원인데 그 환장 들어오는 거만 지금. 오늘이 아마 제일 볼거리가 많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 나도 준비했거든. 알았지? 준비해가지고. 30만 원 저도 저기 서문시장 가가지고 소품을 준비하러 갔는데 개풀이랑 거기서 우리 회원님을 만났는데 그냥 거식이었으면은 그냥 어머 어떤 호수이 버들리신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회원분 같아. 어머 버들리님 하더라고. 정말 개 짖지도 않고 개 진상으로 나갔는데도 알아보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다니네. 뭐 연예인들만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걔 그냥 그지도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지. 아직 안 나왔어? 어우 호불하게 키네. 야 하트하트 하더라. 아까 하트하트 신청하신 분 어디 갔어요? 하트하트 신청하신 분? 하트하트 신청하신 분. 자 그거 하트하트가 아니라 아까 뭐 신청하셨는데? 천연학 신청하신 분. 천연학 갔어? 나왔어? 이제부터 있잖여 오빠 세상은 요지경 하다가 다음 팟을 넘길 때 얘기를 해줘야 돼. 두 번째 누구야? 두 번째 팔려. 그럼 하다가 팔려 하고 넘겨야 돼. 알았지 오빠? 그래 저 얘기 못해요. 만약에 끝났다 노래가 끝나잖아 다시 한번 눌러도 돼. 그리고 여자들이 할 때 여자 키 누르고 남자 할 때 남자 키 누르고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은 요지경 30만원 놓고 자 피 터지가면 병연대회를 펼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오빠. 자 정팔이 오라버리부터 1번 타자가 1번이 정팔이 오라버립니다. 여러분들 심사를 잘 하셔야 돼. 아셨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아무리 돈도 줬지만 시부라니 뭘 시키냐 이 새끼들아. 내가 이게 이거 헛된다.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이거 지갑 떨어졌다. 이거
네 지갑 아니냐? 이거? 응? 자, 지갑 이거 저 이거 갖다. 우리 전파리오 우리 오빠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시오. 박수. 우리 추섭이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시오. 야, 너 꼴찌다, 꼴찌. 야, 야, 빨리 올려. 다시, 그래. 추섭이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시오. 다음. 우리. 밝혀! 우리 춘삼이가 잘했다. 박수 한번 주시오. 빨리 밝혀줄게! 그거는 강제적인 거잖아. 솔직히 네가 제일 못했어, 새끼야. 진짜. 춘삼이가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오. 너는 꼴찌야, 새끼야. 딱 봐도 어디야. 우리 정이가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버드니가 잘했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지. 빵빠레 좀 한번 올려줘야지. 빵빠레 좀. 아, 심플할. 그러니까 김재훈 소리 나는 거 봐야 되나? 내가 이겼잖아. 야, 바카스나 세 개 갖다 줘라. 자, 아무튼. 네? 누가 1등이라고? 전팔 오빠 1등이라고? 그래도 오빠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응? 이거 먹어. 응? 우리야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오빠는 눈가 빠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막 오빠 나 5만 원만 주면 안 될까? 5만 원만 주면 응? 그리고 오빠 우리 아까 단체 회의하는데 오빠는 저 빠져있어서 못 들었죠? 우리 있잖아 그렇게 해갖고 상금 나오는 거 있잖아. 고마워. 아줌마 축제인게 아줌마 한번 갑시다. 아줌마 아 박수 치지 말고 하지 마라. 개뿌리나 1등도 못했으니까 쪽팔려 죽겠으니까 박수 치지 마. 기분 겁나게 상했어, 이게 지금. 에이, 이게 뭐야, 좋다는 게 진짜.
아줌마 컨셉을 해야 되는지. 아이고 왜 근데 솔직히 그런 복장으로 하면 저는 솔직히 더 편하거든요.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좋아. 참 옛날엔 그러고 잘 놀았는데. 거울 어디 갔냐? 30만원 때문에 개뿔이 이미지만 나빠지는 사람 쪽팔려 죽어. 됐어! 아까 쪽팔이가 이기라네! 이기라고 이기라고 다 필요 없어! 쪽팔려 진짜. 그러니까 맞아. 째진 것들이나 스쿱스 좋아하는 거 맞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자, 갑시다 이제 또 신나게.
Thank you.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말이?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네. 구미까지 봐야 돼. 아유 어떻게? 아유 세상에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두 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갖고 와. 이거 여태까지 팔던 거 짝이네 짝 비누 복대서부터 칫솔 돌아가는 ADD 무드등서부터 그리고 복대 행주비누 세수비누 그리고 내 CD 자 이렇게 있는 게 요거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만 사주세요 여수나
먼저 신청하셨네. 바보 같지 마.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보같이 착하시네.
이 그지한테 삥뜯 끼고 그래도 좋다고 웃어대고 앉아있으니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건강을 빌면서 또 사랑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세계적 사랑하다 왜 갑자기 답답하냐? 네? 전기 들어가야 돼요. 아 전기. 헤이, 됐다. 자, 연모. 연모 신청하신 분 있죠? 응. 자. 아, 아직 안 됐어? 컴퓨터가? 응. 이제 조금만 개기면 되네, 이제. 야, 진짜 나도 독하지만 진짜 독한 것들 모였네, 진짜.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앉아갖고 가지도 않고. 이제 웬만큼 내 끝났다 싶으면 가도 될 거를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없는 걸 뭘 그런 걸 주고 복 받을게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암호로 파티?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암호로 파티 영무하고 암호로 파티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웠나
합니다. 사랑. 아, 제 마지막 이 노래를 하면 아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노래와 퍼드리교회 말입니다. 두 개 하나 번갈아 가면서 엔딩곡으로 부를 겁니다. 자, 사랑. 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날 더 멋진 더 이렇게 확 틀릴 수 있는 자 그럼 공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는 사랑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고만 했었던 난 그간 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직 나의 기만을 이제야 느끼시네 하늘
고맙습니다. 행복함 되시고. 아우, 오늘 호랑이 밥 또 못해줬네. 아우, 내 돌대가리요.